창원 마산 해양 신도시로 차량들이 쏙쏙 들어옵니다. 형형색색의 1200만 송이 국화꽃이 만들어내는 가을꽃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한 줄기에 천송이의 꽃이 피는 다륜 대작부터 마산의 역사를 담은 3.15 의거탑까지 12만점의 다양한 국화 작품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관람객들도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꽃향기를 맡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차로 하니까 또 색다르고요. 실제로는 내려서 구경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나름 또 차로 하니까 또 편리한 것 같아요. 국화의 상업 재배가 처음 시작된 마산에서는 국화를 주제로 한 축제가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한 해 동안 국화 축제만 바라봐 왔던 지역 농가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올해는 국화 축제 대신 차에서 내리지 않고 꽃을 볼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을 마친 하루 1,000대의 차량만 입장이 허용되며 전시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열흘로 줄었습니다. 자동차 극장과 보이는 라디오, 특산물 판매 등의 행사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낯설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비대면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새로운 문화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축제장 주변 지역은 전화로 위치를 확인하는 간편 안심콜을 도입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국화 전시회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